오늘 오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이 전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대량 정리 해고 방침에 항의하며 도장 공장을 점거하고 오늘로 75일째 점거농성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사가 대화를 제기하면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국 파국을 맞게 됐습니다. 과연 노사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생의 방법은 없었을까요? 긴박했던 쌍용자동차의 막바지 상황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파업농성 현장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나기 시작했다. 상공에서는 경찰 헬기가 최루액을 쏟아부었다. 7월 20일, 농성 중이던 노동자에게 비보가 전해졌다. 한 노조 관부의 부인이 목숨을 끊은 것이다. 힘들다고 했는데 신랑 들어가 있으니까 몇 달 동안 뭐 못 나왔다고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도 못 나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너무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최근에 최고조로 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너무너무 못 살 것 같다고 그래서 아마 부인은 노조 간부인 남편이 사법 처리되고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집을 빼앗길까 걱정했다고 한다. 나 얘들에게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미안해요. 고인들 애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아이들한테 더 못해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 비극은 이뿐이 아니었다. 2,646명을 해고하겠다는 사측의 구조조정 방안이 나온 이후 이미 4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더 이상의 이제 죽음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참혹을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비극을 발생하지 않고 좀 빠르게 좀 이제는 입장들의 변화가 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상황은 더욱 비관적으로 진행됐다. 대화가 단절되고 농성장의 공권력 투입이 예고되면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노동자들이 점거했던 곳은 자동차 공장에서도 가장 위험하다는 도장 공장입니다. 도장 공장은 차체 페인트를 칠하는 곳인데
신어 등 각종 인화성 물질이 20만 리터가량 쌓여 있어 평상시에도 화약고라 불리는 곳입니다. PD수첩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가던 지난 7월 21일 도장공장에 취재진을 파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동자들에게 왜 그토록 위험한 곳에서 농성을 이어가는지, 사태를 대화로 풀어갈 수는 없는 것인지 직접 물었습니다. 도장공장은 경찰과 사측 직원에 의해서 출입이 봉쇄돼 있었다. 취재진은 비밀 통로를 따라 도장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곳곳에 노동자들이 자리를 깔고 잠들어 있었다. 공장 벽면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옥상에서 경계를 서는 노동자들이었다. 네, 지금 얼마나 이렇게 투쟁하시게 되신 거죠? 61일째. 잘 싸워서 이게 됐는데 그런 거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게 있고 그런 거 안에 풀도 그립고 제일 보고 싶죠. 뭐 애들도 보고 싶고 뭐 진짜 어떤 때는 진짜 체류탄 가스를 맞으면서 그 주먹밥이죠? 밥이 하는 거 밥도 못 먹으니까 주먹밥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뭐 이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잘못을 했나. 파업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3월에 발표된 구조 조정안. 총 인원의 36%인 2,646명을 해고한다는 내용이었다. 5월 22일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사측은 희망 퇴직을 하지 않은 정리해고 대상자 천여 명에게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현재 농성장을 지키는 노동자는 약 600여 명. 이들은 대부분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이었다. 당신 오늘부로 뭐 나오지 마세요. 그럼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무차별한 뭐 2,646명. 오로지 그거 그냥 일을 잘하고 잘해도 못해든 그 인원만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회사에서는. 그게 제일 비참하죠.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대부분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었다.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기에 순순히 물러날 수 없다고 한다. 60일 넘게 저희들이 질문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경영파탄이 누구에게 있으며 이런 사회 갈등적이고 파괴적인 정리해고 방식이 맞는 거냐. 그건 아니다. 다른 방식을 찾자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사측이 60일 동안 방치했습니다. 사측은 정리해고 대상자 2,646명 전원 정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 측은 이에 맞서 정리해고 철회와 전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석 달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22일 아침 파업을 이끌고 있는 한상균 지부장이 조합 간부들을 소집했다. 시설에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빨리 해줘야 돼요. 지금 아침이면 지금 난리입니다. 국내에 똥 싸는 전쟁하고 있다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 세워서 빨리 집행장부를 빨리 연락해 주세요. 회사 측이 수도와 가스를 차단한 것이다. 물이 끊기면서 당장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소화전에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지만 사측은 이날 소화전에 물마저 차단했다. 너무 끔찍했어요. 이게 변기 뚜껑마다 다 열어보는데 다 이게 피라미드처럼 다 볼록볼록 올라와 있더라고요. 더러워가지고 혼났네. 지부장의 지시로 텐트와 드럼통을 이용한 간이 화장실이 급히 만들어졌다. 급한 불은 끈 셈이었다. 물이 끊기면서 먹는 것도 문제가 됐다.
조합집행부의 아침 식사 시간. 주먹밥이 하나씩 지급됐다. 막바가다. 비축해둔 식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장기 농성에 대비해 아껴야 한다고 했다. 늦게도 할 수 없어. 단수 조치는 파업 농성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제 딱 떨어진다 거기는. 나가서 주먹밥을 절대 안 먹을 겁니다. 하도 평생 먹을 주먹밥을 여기서 다 먹어가지고. 제 어머니가 해주신 저기 제육볶음. 이게 제가 좋아 제육볶음을 좋아해서 자주 해주시는데 그게 제일 먹고 싶다. 아,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이 그것만 갖고도 밥만. 그거 하나만 갖고도 뭐 밥 비벼 먹고. 공장 곳곳에 식수를 준비해뒀지만 갈증을 해소하기에도 부족해 보였다. 세수나 샤워는 꿈도 꾸지 못한다. 땀을 흘리고도 씻지 못하면서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병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한다. 야, 이걸로 등 닦아주니 시원하구나. 빨리 해. 샤워를 못 하니까 지금 가려운 거야. 그래서 빨리 해 그럼. 물수건으로 닦아줬어. 그럼 빨리 해. 됐어. 했어. 아침부터 막 두통을 호소하고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 아침부터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냥 차도 없네요. 의약품도 거의 바닥났다고 한다. 이틀 동안 월요일부터 지금 이틀간 하고 났더니 오늘은 정말 죽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같이 투쟁해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비상약품이 있지만 더 심하게 아플 경우를 생각해 먹을 수 없다고 한다. 스트레스로 인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상으로 안 좋을 때 먹으려고 지금 몸에 다치니까. 아, 언제 아플지 모르시니까. 예, 예. 이대로 가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이제. 석 달째 계속되는 장기 농성에다 사측의 봉쇄 조치로 노동자들은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날 오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경찰이 압박해 들어온 것이다. 옥상을 다 걸어 잠그고 물을 걸어 잠그고 옥상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안 된다고 그러고 아마 다 내보내고 좀 몇 명이 남아서 아마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남편은 그런 상태가 안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걸 바라고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이 살자고 여기 와 있는 거지 여기를 불지르려고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다. 헬기가 옥상 바로 위까지 날아와 최루액 봉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장 공장 앞까지 접근하자 일부 노동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열고 나가 접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찰 병력을 당할 수는 없었다. 쫓겨들어온 노동자들은 바리케이드 앞에 세워둔 차에 불을 질러 방어벽을 쌓았다. 왜 꼭 여기를 꼭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장이니까. 우리의 공장이고 우리 일터를 뺏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는 야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매일같이 물과 의약품을 들고 응원을 왔다. 회사 임원들과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나서서 이들을 가로막았다. 이들은 파업 농성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금 뭐 파산되면은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가장 큰 피해자죠.
희망 퇴직도 안 하고 회사 살려보겠다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피해자가 하니까요. 이른바 산자로 불리는 비해고 노동자와 죽은자로 불리는 해고 노동자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륙차를 포함 일자리가 20만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 20만 일자리, 20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서로 간의 명분 싸움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가 길거리 내몰리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도장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은 공멸을 피하기 위해 일부가 희생돼야 한다는 논리를 거부했다. 정말 많이 울기도 울었고 이제 뭐 눈물은 다 마른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악밖에 안 남은 것 같고 글쎄 뭐 그 여기 뭐 잠시 아픈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 싸움 승리해서 가서 치료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밀리고 나면 정말 이제 길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인데. 옥상에는 함께 살자는 구호가 등장했다. 공생의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평화적이고 대화로 이것을 대타협을 대기를 공장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짜 이 회사가 제대로 정상화되는 것들을 진심으로 원한다라면 사실 그걸 회피할 이유가 없을 거다. 노조는 공생의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순환휴직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정상화를 위해 일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어려움을 나누자는 것이다. 라이브 보기 전까지는 진짜 재밌었죠. 신이 났었고. 참 그때가 그립죠. 그때가 서운하죠. 막 서로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점심시간에 잠시 모여서 족구도 하고. 멋있는 글이잖아. 농성자들은 공장을 지키는 것이 곧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뿌려온 터전인 생산 라인에서 쫓겨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바위를 뚫을 수 있으면 내일이 월급날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면 급여날 이제 오늘 급여 들어왔습니다라고 문자를 띄우면 집사람이 보내는 문자가 있어.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작지만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자는 항상 잊지 않고 보내줬던 거예요. 일을 하고 싶다는 노동자들. 하지만 당신들이 나가주어야 회사가 살 수 있다는 구조조정의 논리에 밀려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네, 유연PD. 오늘 경찰이 진압작전에 들어가면서 쌍용차 사태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7월 30일부터 노사가 대화를 하면서 그때 막판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결렬되고 말았죠? 예.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정리해고였습니다. 회사 측은 어느 정도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노조 측은 더 이상의 해고 없이 고용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치 상황을 돌이켜보면 서로 쇠총으로 볼트를 쏘거나 물과 약품의 반입을 막는 등 양측의 불신이 커져갔던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상공. 경찰 헬기가 거의 매일같이 최루액을 뿌려댔다. 노동자들은 이 최루액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테러터에 나오려 따끔거리기만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하루 지나고 하니까 전체 벌개지더라고요, 다리가. 그러더만 이틀 지나니까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최루액을 맞고 부상당했다는 노동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 물대포 차에 이제 쏘인 그 액에 이제 바로 맞고 굉장히 화끈거리는 거를 이제 일단 물로 좀 희석을 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껍질이 이렇게 살 이렇게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지에서 떨어지면서 살점이 다 이렇게 녹아서 같이 떨어지는. 그러면서 보통 일반 화상하고 다른 게 진물이 안 멈춰요. 계속 흘러요, 진물이. 최루에게 유독물질이 섞여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그럴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루에게 인체에 해가 없다며 취재진을 모아놓고 시연을 했다. 그런데 경찰이 최루액을 붙자 스티로폼이 녹아들어갔다. 최루액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한 의료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용매로 디클로르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액체가 된 것을 체루 용도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별... 지금 자동차 공장 옥상 위로 떨어뜨리는 그 살포, 그 최루액은 좀 전에 나오셨겠지만 그 자체로 발암물질이고 급성기에는 몇 주 동안 이어지는 화상과 호흡기 증상,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죠. 만성적으로 봤을 때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돌연변이 유전자를 만들죠. 때문에 진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건. 그동안 노사분규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무기도 사용됐다. 노조는 경찰이 얼굴에다 전기침 발사총을 쏘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도장 공장 내부에 있었던 취재진은 부상자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전기총 발사침을 미처 제거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지금 이 정도가 지금 얼얼했죠. 전기총을 쐈는데 1.5m 정도에 쐈는데 하나는 피했어요. 하나 피했는데 하나는 옷에 박혔는데 하나는 이제 눈 쪽으로 오니까 하나는 피해갖고 이쪽에 박힌 거죠. 피하면서 이렇게 박혔는데. 경찰이 쏜 것은 미국 테이저사에서 만든 전기총으로 일명 테이저건이라고 불리는 장비였다. 불길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바닥을 뒹굴고 있는 상황에서 팀장으로서 그거를 보고 지나쳐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그 팀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테이저건은 명중되는 순간 5만 볼트의 고압 전류를 발생시키는 테러 진압 장비인데 미국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질적으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334건의 사례들에서 이 테이저 건에 맞은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는. 경찰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의료진의 출입을 저지했다. 경찰이 다쳤는데도 신호를 해줬어. 아니 노동자가 다쳤는데 왜 신호를 잘 못해. 의사고 왜 못 들어가. 어? 그게 시끄러운 얘기예요?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노란 말이야. 노란 말이야. 사람 죽어. 경찰이 사람 잡아간다. 경찰이 사람 잡아간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하던 의료단체 관계자를 연행하기도 했다.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야말로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저희가 의료 지원을 가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막거나 의료 지원을 막거나 의사를 연행하는 거는 저희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저희가 20년이 된 단체인데. 의료진의 출입을 막는 것은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항의가 계속되자 의약품 반입은 일부 허용했지만 식수와 음식물 반입은 끝내 차단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생수로 손을 씻는 사진을 공개하며 농성장에 물이 많다고 주장했다. 물 많은 줄 봤냐고! 너는 물 뚝뚝이 물 말해! 아저씨! 에어컨 물로! 에어컨 물 받아서 면도하고 국물로 머리가 나요! 알아요? 생수 가지고 물 손도 닦으래요. 손도 닦고 물 세수도 하고. 네, 봤어요. 네, 봤어요. 취재진은 도장 공장 내부에서 소화전의 물까지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공장 내 생활용수가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노동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생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가족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회사 측은 컨테이너를 이용해 회사 정문에 차단벽을 설치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농성장에 식수와 의약품 반입을 허용하라는 긴급 구제 조치를 내렸지만 회사 측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며 거부했다. 취재진이 철수한 직후 도장 공장은 식수가 차단된 가운데 외부인의 출입이 완전히 봉쇄됐다. 가족들은 정문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 노동자들을 응원해왔다. 식수와 음식물 차단이 계속되고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족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식이 체류탄을 맞아가면서 체류약을 맞아가면서 있는데 밥을 굶고 있는데 애비가 어떻게 맘편이 있겠소. 나도 살겠지만 죽지 못했으면 좋겠는 거요. 상관이 자식 저거 하나가 벌어서 다섯 그가 먹 다섯 식구가 먹고 살았는데 제가 저렇게 월급을 받아서 몇 달째 못 자고 저러고 있는데 상관이 우직하겠소 지금. 노인은 이날도 점심 식사를 하지 않았다. 자식 생각을 하면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 올 적이면 평주 시대에 가서 500원짜리 도넛 빵 그거 두 개 사가지고 오는데 점심 먹으려고. 왜 그걸 사느냐면 도넛부터 기름에 튀겨가지고 얼른 상하질 않더라고. 그게 이틀이 가도 안 상하지. 그래 와서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 못 먹겠더라고 그걸. 아들 생각나서? 아유 먹은 뭘 먹으려면 자식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 못 먹고 그냥 가져갔다가 집에 갔다 나 그렇지 않도록 다시 또 가져오고 3일 되니까 상하더라고 그게.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이 밝혀졌다.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전망은 어두워 보였다. 식수조차 차단하는 분위기에서 상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지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힘들어. 용기지 말아라. 힘내라, 힘들어. 파업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어떻게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특히 쌍용차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의 위기를 맞았다. 이들은 노사가 7월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쌍용차에 파산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우리 종업원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종업원을 안고 있는 우리 같은 회사에서 더더구나 맨 나무 빚으로 공장 짓고 설비 얻어가지고 중소기업 유지하는데 매출 6개월 없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 온전히 견디겠습니까? 이제 남은 거는 빚뿐이었고 아시다시피 쓸데없는 공장 잡초만 무성이 커져가고 있고 설비는 녹슬어가고 있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평택 시민들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는 한편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노아사가 그 쌍용 사태를 풀기 위한 평화적 해법을 찾으라. 쌍용 자동차가 울면 평택 시민도 울었고 쌍용 자동차가 웃으면 평택의 서민 경제도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함부로 우리 지역사회의 기업을 저렇게 파국으로 몰아넣는 지역사회 위협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쌍용 자동차를 망하게 할 권리는 노사 양측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평택시가 주도한 쌍용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명에는 나흘간 평택 시민 17만 명이 서명했다.
노사 대치로 인한 공멸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다. 7월 30일, 마침내 노사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양측은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를 밝힌 후 끝장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해고자 가운데 40%를 고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을 통해 사실상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나흘째인 8월 2일 새벽 회사 측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측의 일방적 조속 결렬, 노동자 조직위가 최종 목표임이 확인되었다. 협상 결렬 선언 직후 도장 공장의 전기마저 차단됐다. 식수와 가스, 전기마저 차단된 상황.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공장 밖에서 전해지고 있다. 공생을 위한 노사 간의 대화가 단절되면서 쌍용차는 파산 혹은 해체라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네, 유PD. 예. 아직도 경찰과 노동자들이 대치 중이죠. 예. 그런데 인화물질이 많은 도장 공장이라서 커다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보셨듯이 도장공장은 거대한 화약고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자칫 인명이 손상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과 노조 측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마지막 대화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결국 파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타협에 의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파산, 청산 등의 처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지역경제에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이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우울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부는 쌍용차 사태가 노사 간의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가장 적절한 자리였을까요? 한 달여 전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했다는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한 추모 집회에 참가했던 그 여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가 적용됐는데요. 반면 시민을 폭행했던 경찰들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 시민 간의 폭행 사건 그 후를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각종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법과 질서의 확립을 내세웠습니다. 극렬 폭력 행위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경찰과 저항하는 시민들. 이들은 서로가 가해자였고 피해자였습니다. 밧줄 같은 거에 묶여가지고 새 파이프로 목 맞고 거기다 실신해가지고 한 명에게 손가락을 물어뜯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일부 시위 참가자와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 사이에서 격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경찰관 전우경을 포함한 11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주변 경찰관들은 한 40대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분은 안 했는데 누웠는데 막 발로 밟고 막 이러더라고. 많이 밟고 그래도 한 3, 4분 났을 거예요. 진짜 뭐 같은 거는 다 찢어지고 그 증거품 사진까지 다 찍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날 밤 9시 20분 추모 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시위대 5, 6명이 한 의경을 집단 폭행했다는 겁니다.
시위대는 동대문에서 종로 방향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중 일부는 대로변에서 진압을 하려던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한 의경에게 발길질 세례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억울하죠. 저도 그렇게 맞고 막 잠바도 3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짜리 잠바 다 찢어지고 뭐 멍들고 전치 몇 주 나오는데 저는 뭐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경찰을 발길질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한 40대 여성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의 직업은 세무사였습니다. 그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3년간 세무사 자격도 정지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기소된 후 수사는 곧바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우선 사람 하나를 잡아놓고요. 이 사람과 관련 있든 없든 그날 모든 사건이 있었던 걸 다 이 사람한테 들이대요. 들이대서 그 옆에 그 근처에 있었다는 위치 추적, 그 핸드폰 통화 내역 뽑아가지고 여기 있었네. 그럼 폭행한 거 아니야? 집회 시위 보름 후 체포, 그로부터 나흘 후 구속. 이 씨는 미결수로 68일 동안 수감 생활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일반적인 그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서는 뭐 설령 연행된다 하더라도 당의 사건에 한해서 조사하고 이제 훈방 내지는 벌금형으로 이제까지 지금 해오고 있는 반에서 이 같은 경우만은 유별나게 그 장기간에 걸쳐서 그 이 전화번호 핸드폰 전화 추적을 통해서 그 거기에 따라서 위치 추적과 함께 해서 이 집회 시 참여 여부를 확인했고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이것까지 다 조사를 했었던 거라서 당시 좀 굉장히 좀 당시 어떤 그 관례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약 두 달간의 구치소 생활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구치소 가서도 뭐 이제 갑자기 뭐 그 의사 선생님들은 턱관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턱관절이 아프다 그러는데. 이제 먹지를 못할 때 땅도 짓이겨가지고 입으로 어거지로 밀어둘 때 보면 너무 비참해가지고요. 하지만 그녀는 경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본인은 경찰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차들이 전혀 못 다녔어요. 이제 시위대가 점거한 상태라 건너와서 제가 걸어왔을 때는 이미 저 이거 여긴지 저 뒤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폭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현장에서 이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걸어차고 밟고 막 이렇게 그분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정신 없으니까 그 사람이 발로 차는가는 명확히 못 봤다지. 이 씨가 폭행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한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은 전부 4명, 그중 1명은 이 씨임을 주장했고 3명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이 폭행 당하자 그때 당시 이제 경찰들의 대책반을 꾸려서 상습 시위꾼들에 대한 색출 조사를 하겠다라고 공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건도 그런 어떤 그 해야 경찰서 또 경찰서 차원에서 경찰청 차원에서 집회 시위권을 가리는 과정에서 표적 수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좀 의혹이 드는 사건입니다. 올해 상반기 집회에서 적용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는 대부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찰, 시민, 양측 간에 수십 건의 고소고발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위와 관련해서 시민이 경찰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찹니다. 대학생 이모 씨로 밝혀진 이 여성은 발길질을 피해 옆으로 굴러 경찰 버스 아래로 들어갑니다. 어떤 전경분이 제 머리채를 집중적으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끌어내서 바닥에 내 동댕이를 치고. 일명 군홧발 여대생 사건. 우리는 동영상 속의 여대생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촬영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명 소리가 들리고요.
탁 하는 비명 소리가 들렸고 또 왜 무슨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 머리 맞을 때 나는 부탁한 소리 들었어. 그런 소리가 퍽퍽 두 번 소리가 들렸고 옆에 있으면서도 되게 놀랐죠. 올해 대학 4학년인 이나래 양. 우연히 참가했던 집회에서의 기억은 그녀에겐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되면 지나간 그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게 막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가지고 아 진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안에 앞에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제 버스 안으로 피했는데 당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군홧발 사건은 일파만파로 번졌습니다. 경찰 측은 언론의 집중 보도에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사건 4일 후 징계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김모 상경에게는 폭력 행위 등으로 8일간 영창, 현장 지휘 책임자 6명에게는 각각 직위 해제 및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면 정작 나래 양이 지휘부를 상대로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시동이 걸고 깔릴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가지고 일단 나올 수 있는 대로 나왔는데 저 설마 또 그러리라는 생각이 없을 뭐 한 번은 사람이 뭐 실수로 흥분을 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혹시 나한테 그럴까? 이러는데 나가자마자 또 정신없이 제가 또 바닥에 있는 거예요. 국악을 전공한 그녀는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도 한번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때 기억과 몸이 너무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고 좀 갑자기 또 몸 막 시간땀이 나면서 못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가지고 아 안 되겠구나.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버스 밑에서 나온 후의 폭행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가해자 파악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그 사건 정황을 얘기해 주세요. 뭐 시간, 장소, 그리고 땡인 거예요. 그때 뭐 누가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크가 제대로 뭐 달려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녀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이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집회에 참가한 하림 씨 역시 변을 당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휩쓸려 넘어진 그녀는 장봉으로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쪽이 부러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겉을 보기에는 멀쩡한데 약간 힘은 예전처럼 쓸 수는 없는 상태. 힘은 예전처럼 좋습니다. 네. 갑자기 한 번에 되게 많은 전경들이 남자들이 때려서 놀란 것도 놀라가지만 그때는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소리 지르면서 계속 저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발길질을 했던 대원 중 단 한 명만 영창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른 대원은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할 사람이 결국에는 경찰인 거잖아요. 제가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야만 하는 사람이 가해자 입장이니까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는 거 보면은 역시 그렇구나. 경찰이 시민을 폭행해 민변을 통해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은 총 19건. 모든 건들이 여전히 미결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배당된 종로경찰서에 사건 처리 현황을 물었습니다. 수사가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수사하다 보면 뭐 늦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 특별한 이유라고 할 건 없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는데 건들이 많아서 이제 같은 형태의 사건의 내용이 그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요.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그날 어떤 부대에서 누가 나갔고 현장 지휘자가 누구였는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돼 있지 않아서 수사가 어렵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찰과 시민 간의 폭력 사건. 이를 둘러싼 법과 원칙의 적용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 현장에서 폭행당했다는 시민들의 고소 사건이 1년 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미결된 사건들도 하루빨리 처리되길 바랍니다. 파국을 맞은 쌍용차 사태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실 겁니다. 노사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됐을까요? 정부는 왜 그동안 방관만 했을까요? 경찰과 노동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상황이 비극으로 끝나기 전에 마지막 지혜를 찾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